우리 주변의 색다른 이웃을 만나보는 시간 일주일 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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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모실 일주일 차의 주인공도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은 그런 분들 느낌이죠. 빨리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 이름 투물입니다. 네. 3년 전부터 계속 한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안에서 저 투물 형 돈생입니다. 아투라고 합니다. 아, 아, 말투가 이미 한국 사람이 같대요. 진짜 3년밖에 안 계셨어요? 진짜 3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인도에서 그 가이드 생활을 해봤어요. 가이드? 네, 한국분들이 하고 만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이제 말하다가 이렇게 많이 배우게 알게 됐고 아~ 배우게 됐습니다. 그 한국 사람들 상대로 가이드를 얼마나 하셨길래 이렇게 201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8년 됐어요. 8년? 예, 예. 동생분도 그럼 저는 10년 거의 넘게 했습니다. 아~ 먼저 하신 거예요? 네, 제가 먼저 두물 형보다 제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아트는 가이드 할 때 따라갔어요. 네. 저는 한국 사람 어떻게 생길지도 모르는 시대였어요, 그때는. 근데 말도 모르고 그냥 아트 형이 왔다고 생각하면서 저한테 막 챙겨주고 등등 뭐 여러 가지로 해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0일 일정으로 갔는데 헤어질 때 말도 모르는 사람이 눈물 났습니다. 아~ 한국 사람의 그 정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인도에서.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 하고 계세요? 한국에서 우리가 여행사 하고 있습니다. 아, 여행사 랜드사. 사장님. 네. 아, 예. 대단하다. 두 분이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 네. 저희가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웃집 찰스예요. 지금은 오후 2시. 한창 일할 시간인데 어딜 가려는 걸까요? 열심히 꽃단장하는 모습이 꼭 맞선이라도 보는 사람들 같죠? 주문이 나와야 돼. 이거 요새 유행이야. 오케이. 단정한 옷차림은 비즈니스의 기본이라는데요. 갑시다, 형님. 세련된 모습으로 중무장하고 영업 전투에 나선 투물과 아투 형제. 인근의 대형 여행사가 오늘의 격전지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회사 시작할 때는 투어랑 거래하는 게 정말로 꿈이었습니다. 근데 와, 영업용 멘트도 청산유수네요. 그다음에 또 작년처럼 되게 성황리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 예. 많은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이제 만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피가 와야. 미팅이 끝나면 또 미팅. 하루를 쪼개가며 여러 여행사를 오가느라 바쁜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00명만 보내주세요. 이 일정은 우리가 11일 일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넬리인? 이번엔 여행사의 담당자들에게 인도 현지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랍니다. 40도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놀립니다. 인도에 40도 있어도 우리나라보다 시원합니다. 목에 받기만 하세요. 현지에서 우리가 다 잘하겠습니다. 메신저만 하다가 저도 처음 뵌 건데 한국어 이렇게까지 잘하시는 줄 저도 몰랐고요. 교육 들을 때 좀 재밌어서 더 한 번 더 잘 팔 수 있을 것 같다는. 파트너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큰 회사 여행사들이 있죠. 이 여행사에서 인도에 팀 보내고 싶어요. 그럼 직접 호텔, 차량 등등 수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물량은 우리한테 넘겨줘요. 그러면 우리가 현지에서 차량, 호텔 등등 준비하는 여행사입니다. 동생인 아툴은 2006년부터, 형 투물은 2009년부터 인도 여행 현지 가이드로 일했는데요. 그동안 익힌 노하우와 유창한 한국어를 무기로 3년 전 지금의 여행사를 창업했습니다. 여행객을 직접 모집하는 게 아니라 한국 여행사로부터 일을 따내는 게 주 업무. 아,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나이스 인디아 대버리입니다. 저희 과장님 계세요? 단체 여행객을 한 팀이라도 더 받으려면 하루 종일 전화기에 불이 납니다. 여보세요? 예, 사장님. 동물입니다. 아, 예, 나중에 내가 좀 이따 좀 전화 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대한민국에서 얼굴 보여주지 않고 만나지 않으면은 아마 또 일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사람이 서로 만나서 서로 얘기하는 것보다 좋은 거 더 없다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이다 보니 신뢰를 주기 위해서라도 부지런히 얼굴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국의 영업에선 필수인 회식. 아, 인도 바이러스 없어가지고 힘들어요. 우리 놀고 있어야지. 회식에 임하는 형제의 전략은 과연? 네. 얼마나 제가 맛있게. 아, 두 형제가 손발이 척척이네요. 아니요, 달라요. 기다립시오. 아니, 이런 걸 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우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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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야야. 아, 아틀, 성공이네요. 이리 있다가 어떤 자주 만납시다. 아, 안주도 와야 되는데. 아유, 진짜 맛있네. 사람이 친해지면서 일하는 거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여기에서 비즈니스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을 먼저 주고 그다음에 드문씩 우리 같이 밥 먹을 수 있다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이런 문화는 저는 인도에 본 적 없어요. 한국에는 딱 그런 점이 너무 좋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정에 빠져 어느새 술자리까지 즐기게 됐다는 투물. 팀장님이 한테 항상 고마운 것은 아 정말로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팀장님이 이제 인도 시작하고 나서 바로 우리한테 너무 많이 주었고 대리님도 엄청 우리가 틀리는 게 너무 많아요. 대리님 아 저희가 알아서 고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정말로 고맙습니다. 딸려? 아니 아투씨 이 와중에 딴짓하는 거예요? 혹시 거래처 연락일까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아, 예, 아, 알겠습니다. 예. 항상 2차에서 빠져. 아니, 죄송합니다. 저는 원래 계속 마시고 싶어요. 근데 이제 와이프 입장에서 약간 좀 걱정해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형님, 잘 부탁드립니다. 조심히 가세요. 들어가세요. 아, 예. 정말 감사합니다. 아, 총각과 유부남의 운명이 이렇게 갈리나요? 결국 툼을 혼자 남았습니다. 어머, 지금 부인이 데리러 온 거예요? 와, 아저씨 참 좋겠네요. 아, 오늘따라 술맛은 또 왜 이렇게 쓴 걸까요? 사랑하는 성인 행복한 사람이죠. 투물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아유, 밖에서 영업 전쟁을 치를 동안 집도 전쟁터가 됐네요. 그런데 투물 씨 출근 안 해요? 드디어 일어나는가 싶더니 아, 그 자리에 요지부동. 아, 어제 너무 많이 갔었네. 기억이 안 나. 아휴, 그러게 좀 적당히 드시지. 인디아 스타일로 쭉 끓여줄게. 한 번에 넣고. 현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아툴의 아침. 부지런히 일어나서 식사까지 손수 준비하는데요. 17살 때부터 집을 나와 생활한 덕에 살림엔 선수가 됐습니다. 오늘의 요리는 인도식 죽, 떠허리. 응? 혼자 먹는 게 맛은 있던데. 여보. 손으로 해줄게. 손으로 먹는 인도 식사법으로 부부의 알콩달콩한 아침 시작입니다. 맛있네 이거. 꼭 어미새가 아기새에게 먹이 주는 것 같죠? 가이드와 여행객으로 만난 두 사람. 부인 모정아 씨가 아툴에게 반해 네 번이나 인도에 다녀갔다는데요. 결혼 후 한국에 정착한 지 5년이 됐습니다. 처음에 반대 많이 했었어요. 한국 남자보다 더 사랑하고 한국 남자보다 더 잘해주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주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야, 오랜만에 당신 넥타이. 아, 눈에서 꿀이 떨어지네요. 이거 뒤에서 좀 물어야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하루하루 신혼처럼 사는 분. 그럼 두 분 참 보기 좋죠. 네, 뭐 하는 거죠? 이거 직접 옷을 부르면 안 좋아요. 아침마다 빼놓지 않는 것 또 하나. 바로 힌두교 신들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분이 원숭기 스님입니다. 이분이한테 기도하면 힘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분이 시바 스님입니다. 이분이한테 이제 기도하면 머리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힘도 생기고, 이분이 이제 행군이에요. 아툴의 소망은 무엇보다 한국에서의 사업이 잘 풀리는 거겠죠. 같은 시간 형 투물도 출근 준비 중인데요. 왠지 짠해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아툴 집에는 다 와이프가 해주는데 나는 다 혼자서 해야 되고. 아이고 참. 오늘따라 유난히 동생이 부럽습니다. 형제끼리 이웃사촌이다 보니 함께 출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습니까? 네. 좀 피곤해 보이네. 피곤하지. 데이트 안 해요, 요즘? 데이트 뭐 안 하고? 하잖아, 데이트. 나라마랑. 여보, 여기 좀 앉아봐. 어디? 응, 밑에, 밑에. 우유, 우유, 우유. 고마워. 아, 좋다. 강아지처럼. 나 당신을 엄청 사랑해, 여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합니다. 근데 저 다 아저씨가 스트레스 받고 있어. 안 나요. 너무 맨날 그러니까. 형이 뒤에 있는데. 내가 잘생겼어, 형이 잘생겼어. 이거 제일 짜증나요. 당연히 자기 남편이 잘생겼다고 말하지. 내가 잘생겼는데 아들 보고 잘생겼다고 말하니까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게 만들어야, 좀 짜증나게 만들어야, 그럼 빨리 좋은 데로 가지. 안 가지. 공항에 온 아툴. 외국에서 중요한 손님이라도 오는 걸까요? 드디어 기다리던 사람이 왔나 보네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야. 진짜 벌써 1년 됐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만났는데 진짜. 인도 덥지? 예, 너무 더워요, 형님. 인도 여행 가이드가 되고 싶은 라훌이 교육을 받으러 왔습니다. 한국에 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데요. 첫 식사는 바로 삼겹살. 고기 있잖아요. 좀 얇게. 그리고 소주 하나, 맥주 두 개. 소주처럼. 내가 이거 이런 거 하는 거 봐봐. 예. 원래 이런 거 막내들이 해. 아. 후배들이. 예예. 근데 네가 처음 봤으니까 내가 이렇게 오늘은 보여주는 거야. 어머, 벌써부터 교육 시작인가요? 하지만 라훌은 고기에만 시선 집중. 이거 뭔지 알아? 먹은 적이 없어요. 소주. 소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인도에서. 소주. 너는 아직 처음이라서 예. 제가 조금 넣게. 예. 원래 반이 이 정도 들어가야 돼, 반. 이거 코리아 컬처래야. 예. 아툴의 주특기 또 나왔네요. 제가 너보다 나이가 많잖아. 예. 아, 이렇게 똑바로 앞에서 이렇게 먹으면 예. 그거는 한국 문어 아니야. 왜냐면 너는 아직 어리니까. 예. 그러면 약간 싹 돌려서 이렇게. 예. 이렇게 이거 한국 문어야. 예. 알았지?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방금 배운 내용을 바로 실천해 보는데요. 너무 많이 돌려서 딱 이렇게 하고 샥 들어가. 그러면 이때 고기 먹으면 맛있어. 자, 먹어봐. 이제. 태어나서 삼겹살을 처음 먹어보는 라훌. 과연 어떤 반응일까요? 반응도 먹어.
한국 사람들이 마늘 많이 먹어. 발 앞에도 좋고. 아직 젓가락질은 좀 어렵죠. 자. 혈압이며 당뇨병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형제의 설명은 정말 그럴듯하네요. 인도에는 회식 문화 별로 없어요. 사실은 거의 다 일 끝나면은 집에 가서 먹고 점심 때도 도시락 사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시키려고 갔다 왔어요. 한국 여행객을 상대하는 가이드로 일하려면 먼저 한국 문화부터 배워야 한다는 건데요. 두 형제의 특별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사장님, 그 여행지에서 확인해 봤는데요. 그거 국내선만 여기에서 작업할 수가 없대요. 마랑시 본방이 커넥팅 플라이트 있어가지고. 유창한 한국어는 물론이고 한글 타이핑까지 완벽한 투물. 라훌도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했지만 차원이 다른 실력인데요. 아무래도 라훌이 투물 형님 모습에 자극받았나 봅니다. 버스가 출발하니까 서두르세요. 한국 말 못하면 쿨일이 나와요. 일반 회사보다 좋아요. 인도 보시면 첫 번째는 선생님, 두 번째는 공무원, 세 번째 말 할 수 있어요, 가이드. 인도에서 여행 가이드는 새롭게 각광받는 직업 중 하나라는데요. 라울의 현장 교육을 위해서 형제가 향한 곳은 바로 광화문 광장. 근데 여기 왜 온 거예요? 이성계 장군이라는 분이 있어. 그러면 그분이 아들의 아들. 그 이름이 이도야. 이분이 한글 만들었어. 한글 전에 뭐였었어, 한국에? 한자였었어. 한자였어. 예.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예. 언어를 몰랐어. 일반 사람이나 모자나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들어버렸어. 그 언어가 한국어야. 그리고 이분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야. 예, 유명한 분이야. 예. 세종대왕 아니고 마하트마 간디라고 생각해. 예. 그러면 너 마하트마 간디에 대해서 지금 설명할 수 있어? 지금이요? 그럼 지금이지. 때려올지 말고. 괜찮을까요? 이쪽 오시면 됩니다. 네. 예, 제가 마하트마 간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마하트마 간디처럼 인도는 독립했습니다. 예. 마하트마 간디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에서 아프리카 가서 공부하다가 인도 와서 언제 태어났었어요? 1869년에 태어났습니다. 8월 달에. 제가 10월 달에 태어난 거 알고 있는데 10월 1일 날. 예, 10월 달에 태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10월 달에 태어났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마하트마 간디 덕분에 인도 독립했습니다. 잘했는데 첫째, 너 군대 안 왔어. 예. 좀 편하게 써, 편하게. 예. 이렇게 하지 말고 편하게 써. 어? 예. 오케이? 예. 그리고 둘째, 역사는 더 공부해야 돼. 왜냐하면 예. 마하트마 간디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인도 역사를 모르는 거야. 얼마나 많이 설명하는지가 중요하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컴플레인해. 자, 봐봐. 예. 아, 어서 오세요. 어서 이쪽으로 오세요. 마하트마 간디 너. 마하트마 간디는 평화스럽게 독립을 했어요. 와, 대단하네요. 선배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예. 네, 나한테 인사하지 말고 세종대왕한테 인사하고 가자. 예,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머지않아 형님들처럼 될 날이 오겠죠? 라울 파이팅! 바쁘게 돌아가는 오후. 계십니까? 사무실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어? 오늘 어디? 아, 오랜만이에요. 아유. 어디가 좀 잘 돼가고 있어요? 인도 쪽이 또 요즘에는 비수기니까 저희도 좀 더 아마도 6월 지나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거나 열심히 영업 같은 것도 잘 해가지고 사람들하고도 그래요. 그러면 그래도 그렇지만 그래도 뺏기 한 번 뺏겨버리면은요 다시 힘들어요. 그리고 뭐 우리만 이런 것도 아니고 천천히 합시다. 너무
급하면은 넘어집니다. 인도에서는 빨리빨리 하면은 무너진단 말이지만 한국에서 빨리빨리 안 하면은 그냥 노숙자 될 수 있단 말이 있어요. 한국 사람 다 됐네. 사실은 같이 일하는 친구가 한 달 동안 인도에 가 있어서 불안하기도 그렇고 팀 뺏긴 적도 있어요. 그 친구가 있었으면은 우리가 그 팀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일을 제가 할 수 있으면은 그 친구 대신 해서 받을 수 있었는데 제가 모자라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분 나빴습니다. 최근 인도 여행객들이 많이 줄어 고민이라는데요. 집에 와서도 머릿속엔 온통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숙이라면서 그렇게 할 일이 많은 걸까요? 아, 벌써 내년 겨울 일정을 짜고 있네요. 퇴근하면서 왔는데 그때 견적이 들어왔어요, 현지에서. 지금 보내면은 빨리 확정되고 빨리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지금 빨리 안 보내면은 다른 여행사에서 미리 받아버리면 우리가 놓쳐버립니다. 형님, 밥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사무실에서도 일하고 여기서도 일하고 열심히 합니다. 저녁은 아직. 툭하면 끼니도 거르고 일만 하니 동생 입장에선 걱정이 안 될 수가 있나요? 아, 형 그냥 쉬는 거 생각했었어. 여기 와서 또 작업하네. 야, 일이 없어가지고 지금 머리 아파. 우리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델리에 있는 직원들이 다 우리 믿고 1년 동안 돈이 안 벌어도 된다, 시작해보자 이렇게 우리를 믿고 시작했는데 내년에 단체 없어.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어떻게 생각해? 처음처럼 부지런히 안 사는 거구나 생각하지. 그래서 우리는 처음처럼 그대로 가야 된다 생각이.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안 하면은 다른 데 넘어갈 수 있다 생각 들고 이미 많이 멀리 와버렸어요. 여기에서 뒤로 갈 수도 없고 뭐 직원이한테 월급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어떻게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잘해야 되고 집중하게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냐면 잘못하면은 굳이 우리랑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안 그래도 잠깐 사무실에서 낮에 형은 여기저기 전화 드릴 때 내가 아까 들었어요. 형님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잖아. 마음 먹어서 하는 거 아니고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그래, 하는 거예요. 창피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사업할 수가 없어. 어떤 사업이든. 사람들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해. 근데 가야 돼. 몇 번 전화하면은 그 사람이 아 그래요 한번 오세요 이렇게 말을 해. 그때 기회가 오는 거야. 좀 제대로 돌아다니면서 네. 부산 쪽, 뭐 경주, 뭐 창원 다 좀 열심히 돌아다니냐고. 너무 뭐?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다 열심히 해야지. 뭐 나도 더 열심히 해야지. 아 지금 형님이랑 같이 지방 간다. 더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형제가 대구와 부산 영업에 나섰는데요. 서울을 벗어나 지방에서 새로운 거래처를 개척하려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회장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 예, 저도 예. 네, 전화로 주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도포트라고 얘기를 해보는 건데 어디 가도 사람들이 깜짝 놀랐더라고요. 왜냐면은 전화로 찾아가겠습니다 하면은 한국분이 찾아온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한정된 시간 동안 최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게 목표인데요. 사무실 위치가 정말 좋네요. 저쪽에서 올 때 또 보이고 이쪽에서 올 때 또 보이고. 네. 인도 단체 많이 만들 수 있는 여행사라고 듣고 왔어요. 인도 패키지를 찾는 사람 되게 드물거든요. 예전보다 인프라도 많이 좋아졌어요, 인도는. 그래서 아마도 그렇죠. 팀 보내시면은요, 갔다 와서 손님들이 너무 잘 다녀왔다 이런 소리 나옵니다. 식사가 좀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5성급으로 준비를 해요. 4성급으로 준비해도 좋은 4성급으로 우리가 준비해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인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네. 모든 게 한국보다 좀 열악하다. 인도는 사실은 너무 좋아지면은요, 매력이 없어져요. 지금 우리 프로파일 보면 여기 안에 가이드들이 다 사진, 가이드 이런 다 들어가 있는데요. 다 소속하는 가이드들이에요. 이 가이드들이 우리 회사만 일합니다.
부산 관광 여행사를 인도 전문가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어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는 막 제가 맞으러 가실 것 같아요. 부산 여행 하시면서 네. 사투리 조금 배우시면은 물량이 막 들어가겠는데요? 감사합니다. 첫 인상 남기기는 대성공. 이제 연락 기다릴 일만 남았습니다. 아, 힘든지? 아, 형님. 야, 너 진짜 뭐. 너 오늘 너무 피곤해. 너 여기서 자. 내가 거기서 잘게. 아니. 저는 돈생이자. 알았어. 그럼 내가 저는 여기서 잘게 그러면. 네, 그래 여기에서 하고. 아둘 자자 이제. 어? 형님. 알았어. 아, 근데 아, 형님. 좀 분위기 좀 보여주세요. 일단 분위기 안 보여. 오늘 자자. 야심찬 지방 출장이 끝나고 다시 서울. 컴퓨터 앞에서 뭐 하세요? 모하노 근데 웬 사투리 연습이에요? 사투리 조금 배우시면은 물량이 막 들어가겠는데요? 여보세요? 어떤 사장님 저보고 좀 사투리 배우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냥 원흥이한테 배우는 게 제일 빠르지. 부산 사투리는 좀 뒤끝이 올라가야 된다. 액센트가. 액센트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돼. 한번 해볼게요, 형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레미 파솔이라 올라가면 된다고.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어렵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돼. 좀 그러니까 방력 있게 활기차게 하면 돼. 아. 그래 고생해라. 정말 된 거 맞나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서울은 이렇게 부산은 이렇게 갔다가 쭉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거 약간 어렵습니다. 모하노. 드디어 황금 같은 토요일. 그런데 투머 씨는 오늘도 침대예요? 토요일 좋아. 전화도 안 오고 일도 없고 토요일 좋아. 분명 잘 잤는데 왜 이리 피곤한 건지. 그래도 밥은 먹어야겠죠? 혼자인데 해먹기 싫어. 드디어 밥 먹으러 외출하려나 본데요. 나가다 말고 갑자기 멈춰선 이유. 뭔가 했더니 세상에 다 음식점 전단지네요. 집돌이도 이런 집돌이가 없습니다. 해산물은 내가 안 좋아하니까 안 되고. 폭짜면 하나. 폭짜면 짜요. 폭짜면 볶음밥하고 짜장면 반판. 고맙습니다. 네. 맞아요. 아니 중국집에 시킬 거면 왜 그렇게 열심히 골랐대요? 아이고. 앉자마자 TV 리모컨 찾아 두리번 두리번. 이쯤 되면 한국 남자인지 인도 남자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입니다. 아 근데 진짜 맛있게 드시네요. 얼마나 좋아요 한국은. 아니, 바로 시켰는데 응급차보다 이거 짜장면이 더 빨리 와요. 얼마나 좋아. 주말에 약속 하나 없는 건지 밥 먹기 무섭게 다시 침대 위 붙박이가 된 투물. 저는 한국에서 외롭지 않습니다. 이 드라마가 제 친구입니다. 예, 가끔 친구들이 뭐 접하고 아니바라고 그렇기는 그렇지만 배우는 것도 많아요. 이런 드라마 보면 내용도 그렇고 이 한국 문화도 배우고 있고 말도 배우고 있고 배우는 거 많다고 생각해가지고 재미있으면서 이제 제가 보는 겁니다. 제일 처음 봤던 한국 드라마 기억나요? 천국의 계단입니다. 어땠어요? 그 드라마 보고 제가 얼마나 많이 우는데. 언니가 울었어요? 저는 아버지 돌아갔을 때도 그렇게 많이 운 적 없어요. 많이 가지. 그날 오후 아툴이 형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아이고 지금까지 자면 어떡해. 어? 자야지. 할 일도 없고 심심도 하기도 하고. 4시야 벌써. 장소를 보고 가세요. 잘 잘했어. 아니 이거 다 정리했다고 형? 오, 아니, 이거 며칠 동안 이거 안 치웠어. 며칠 동안에 농민들이 어디서든 다 해줘요. 어머나, 이게 대체 뭔가요? 하긴 말라 그래요. 미치겠다. 형이야, 이 정도 해줘야지. 그럼 이거 냄새 맡아봐. 괜찮아. 그러면 이거, 이거로 해줄까? 아니, 그 라운드에서. 그 지금 서갔잖아. 이거 색깔 보십시오, 형. 괜찮아, 버려. 이거 먹으면 사람이 죽어요. 진짜 똑해져. 아 참나. 멀리 이사 가야 되겠어 이제. 그런데 아툴은 투덜대면서도 다 치워주네요. 아유 또 자야 되겠어. 차라고? 아유 또 자야 되겠어. 차라고? 가끔 이제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기 싫어지는 거야. 그리고 새벽에 집에 들어가는데 새벽에 들어가는 사람이 청소하겠어요? 그리고 일찍 나와야 돼. 그럼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사는 거, 집이 깨끗하는 거, 안 했는 거, 뭐 누가 야 이거 너무 깨끗해, 뭐 너무 더러워 이런 아, 말하는 사람 아, 없으니까. 형님 금방 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와 칼 솜씨가 범상치 않죠? 어머니께서 전수받은 인도 가정식입니다. 옛날 우리 엄마가 해주는. 이제 투물 형은 이런 거 빨리 배우고 안 배우면 이제 빨리 결혼하면 좋겠습니다. 와이프가 있으면 이제 다 해주는데. 아니 이렇게 동생이 알아서 다 해주는데 아쉬울 게 있겠어요. 엄마표 레시피에 채소 볶음과 콩 카레 완성. 아 정말 군침 도네요. 맛있게 드십시오. 네. 어? 아 이렇게 음식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 아니 좋은 거는 좋지만 근데 이제 형님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줄 수 있어요. 형이 니껴야 되잖아. 그러니까 형님 빨리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맨날 나보고 결혼하라고 했는데 한 번도 소개해 줬어? 형 성격이 한국 여자 안 돼요. 인도 여자랑 해야 돼. 아니 뭐 내 성격이 나빠? 그러니까 안 아픈 거 안 거? 인도 음식 먹고 싶잖아. 남편 일만 하면서 오고 와이프는 하루 종일 기다리고 지방인만 그건 부부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한국의 좋은 점은 서로 같이 일하고 지방일이든지 아니면은 직장일이든지 아이를 키우는 일이든지 다 같이 해야 된다 생각해서 한국 여자랑 결혼하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밖에선 외모 관리에 열심인 투물. 좀 결혼하신 줄 알았었거든요. 아유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생겼어요? 아니 근데 멋있게 하고 다니시니까 저 이제 선생님 여자로서 네.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일 때문에 갑자기 나가게 되고 일 때문에 데이트 하는데 갑자기 가버리고 그럼 싫어요? 전화는 일적으로 하니까 그거는 네.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서운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뭐 누구 언제 어디에서 만날지 모르죠. 그거는 부처님 하나님한테 그냥 맡겼습니다. 부처님 하나님 투물 씨 좀 도와주실 거죠? 어? 시골에서 전화 왔네? 누구지? 아리 까알바! 해봐라, 말할 까알바라. 그 아버니 할 것다오? 틱딱 바로! 아이 많이 도배는 내 꿈은 걸어. 우리 어때? 아이 에이 마음에 안 들어? 괜찮습니다.
우리 김태희 시장님이 여자친구 소개해 준다고 했어? 뻥치지 말고. 뻥 아니고 동생이 안 소개해 주는데 여기저기 사람한테 내가 소개해 달라고 얘기하고 다니고 있잖아. 어머나, 아툴. 결혼정보업체에 알아보려고요? 급기야 살금살금 형 몰래 빠져나가는데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캐런 정무 업체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다른 거 아니고 우리 형은 네. 그 미혼이라서 네. 제가 그 등록하러 전화했습니다. 형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7살입니다. 네.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네?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인도에 있는 경제대학교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 아니시죠? 예, 예. 우리가 외국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국내인만 상담하도록 돼 있어서 예. 외국 국적인 자분들은 네. 상담 자체가 되지가 않아요. 동생이라서 가치는 조금 알지만 약간 인기 있는 거 있는데요. 키도 크고 네. 네, 이거 한번 그 프로파일 같은 거 사진 딱 붙여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 한번 보면 좀 생각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국제 결혼 정보 회사를 네. 한번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하지? 아유 어떻게? 아유 실망이 아유. 크겠어요. 결혼 업체한테 전화했다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인도에서 결혼하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좋아하는 사람이랑 하고 싶어서. 사람이 업체 만나가지고 아이고 참 그렇게 결혼하게 되면은. 벌써 얘기 두세 명 안 텐데. 주말이 되자 모처럼 서울을 벗어난 투물과 아툴 형제. 강원도 양양의 캠핑장을 찾았는데요. 이번엔 가까운 여행사들도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일은 아툴이 도맡아 하려나 본데요. 이거 우리가 카레 하는 거야. 네. 웬일로 투물이 음식 재료를 다 챙길까요? 게다가 직접 칼까지 잡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투물 씨 맞나요? 뭐 내가 도와줄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형님. 투물이 요리라니 보고 있으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죠. 와이프한테 보여줘야겠다. 막 이렇게 요리하는 거는. 신기합니다, 저한테. 집에서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사진 기념으로 제가 나중에 가져가려고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오늘만큼은 일 걱정 다 잊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로 했습니다. 캠핑은 동생 아툴의 취미라는데요. 덕분에 침대 밖으로 벗어난 투물. 야심차게 준비한 요리는 바로 오믈렛을 얹은 달걀 카레입니다. 손님들도 기대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거 뜨거워요. 네. 아툴산 요리 처음 먹어봅니다. 그렇죠. 네. 인도산도 좀 짠 거 먹지만. 예상 외의 요리 솜씨에 다들 깜짝 놀랐다네요. 제가 왜 밥을 안 하냐면요. 혼자서 하기 싫어요. 그 누가 먹어주고 맛있다, 맛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요리하는 보람이 되잖아요. 인기 많겠어요, 진짜. 그런 거 해주면. 제 말이, 근데 왜 다들 도망가? 그러니까. 유부남 한 명 또 왔어. 뒤늦게 합류한 일행은? 동업자 어비아스의 가족입니다. 아빠 아직도 여자친구 안 생겼어? 아니, 몇 년째야, 이게. 아니, 그럼 소개해줘. 아니, 내가 소개를 시켜줘도 오빠가 잘할 수 있어? 갑시다. 나는 아직까지 이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어떤 거요? 나 얼마나 사랑해? 나 얼마나 좋아해? 하늘부터 땅까지. 하늘만큼 땅만큼? 그렇지. 그리고 어떨 때는 약간 이만큼 빼고 다. 이래. 내 친구를 소개시켜주잖아.
그러면 이제 만났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한테 예행 연습을 해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두무입니다. 저는 란이에요. 아이, 부끄러워. 잘 지내셨어요? 네? 처음 뵀는데. 네? 반갑다고 얘기해야지. 사실은 저는 파스타는 안 좋아해가지고. 한참 무용하네. 한참. 형 안 되겠어, 진짜. 아, 진짜 내가 창피해. 보자. 맞아. 빠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아이, 가르쳐 줘야지. 맨날 이 얘기만 하고. 이제 퇴근하기 전 30분 전에 하고, 그리고 퇴근하고 30분 후에까지 트레이닝 좀 하고. 엄청 부족해.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형님한테 좀 도와줍시다. 화이팅! 화이팅! 우리가 이렇게 연애는 중요하지만 사업이 잘 돼야 연애할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는 거지. 사업이 안 되면 모든 거 안 된다 생각이 들어. 그래서 조금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일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두 분 여행 사업도 그리고 투물 씨의 연애 사업도 꼭 성공하길 바랄게요. 유튜브 찾으세요. 재밌네요. 두 분이 굉장히 비슷한 형제지만 성격이 매우 달라요. 아츠는 독특한 거고 투물은 어쩜 저렇게 잘생긴 얼굴이 무뚝뚝할 수가 있을지. 네. 동생분이 형을 생각하는 마음이 좀 끔찍합니다. 되게 커요. 내일 와서 여자친구 사겨라. 방은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어머님이세요? 뭐. 옆에서 맨날 엄마 장소리 듣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지겨워요. 아. 살짝 이 두 분의 고민이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네. 들어볼게요. 좀 특별히 두 분께서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일보다 재미있는 게 없어요. 형 이제 그만 날 놔줘. 내가 형이야? 맨날 불안하게 살아요. 외국 사람 있기도 하고 일을 잘 안 되면은 밑에 부하들이도 너무 많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직원이 얼마나 있죠? 여기는 3명밖에 없고요. 현지는 직원들이 많이 필요해서 우리가 한국말 하는 가이드들 있고 20명 넘어요. 인도에? 예, 현지? 예. 그리고 회사 직원들이 13명 정도 됩니다. 갑자기 안 되면은 언제 월급 줄 수도 있는 돈 벌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갑자기 잠 잘 때도 번떡 일어나서 제가 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형님은 항상 집에 가도 꿈도 일정이 혹시 잘못 보냈냐, 아니 손님들이 어떻게 했냐 딱 그렇게 생각해. 저도 가끔 아, 이 사람이 정말 좀 일 말고 좀 다른 생각하면 좋겠다. 근데 아저씨가 너무 이것저것 드물 씨 위해서 하니까 너무 피곤하지 않아요? 인도에 형이랑 같이 있으면 무조건 동생 챙겨줘야 되고 제가 가서 설거지해야 되고 집 청소해야 되고 이런 건 원래 동생들이 해요. 그래요? 형이랑 같이 있으면. 네. 저도 동생 갖고 싶어.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저 동생 오면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동생이 다 해줘요. 아 진짜요? 네. 그 옆에서 보면 뭐 형이 아주 그냥 많이 드시고 이러니까 뭐 그런 걱정도 되는 거죠 지금? 많이 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을 그렇게 과음을 하게 되세요? 우리가 이제 업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주일에 3번, 4번 가끔 뭐 회식이 좀 줄이면 안 돼요? 건강 위해서? 그 줄일 수 있는데 줄이면 일도 줄어집니다. 그게 연결이 되는 게 있구나. 같이 밥 먹으면서 이제 서로 얘기하면서 친해지면 더 일 많이 할 수 있다. 왜냐면 우리가 외국 사람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회식 문화 두물 씨가 좋아하죠? 이제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 빈게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보통 외국인들이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회식 아 정말. 왜. 근데 이제 뭐 일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조금 본인의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두문 씨 취미가 뭐예요? 제가 한국 드라마 너무 좋아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한국 드라마 보시고 그 여주인공만 보면 눈만 높아져요. 맞아요. 웬만한 여자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그 아이리스 보고. 김태희 누나한테 빠졌습니다. 죽기 전에 한번 만나고 싶어요. 죽기 전에요. 이래서 드라마가 안 되겠다. 위험하다. 망가뜨려 놓습니다. 네. 맞아. 한국에 오면 다 김태희 수혜가 어딘가 있겠지. 익힌 개뿔 뭐가 있어요. 다 사위를 같은 애만 맞아요. 나뉘는데. 남자도 잔동옷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아니잖아요. 권석주 오빠도 있어요. 아니. 두 시간 너무 잘해줘서 그러니까. 마누라가 필요 없는 걸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트 씨가 좀 보기에. 떨어져 있어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아트 씨가 좀 더 받쳐. 받쳐.
근데 오늘 그 우리 아툴 씨는 그 형님 문제 말고 또 오늘 빌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서요? 제가 처음에 결혼할 때 너무 힘들었었어요. 이제 외국 그러니까 반대가 되게 좀 했었어요. 우리 장모님 그리고 장인 어린이는 정말 제가 열심히 하고 우리 와이프한테도 사랑 많이 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마 오늘 이렇게 오늘 방송 열심히 보고 재밌게 안심하시겠네요. 아, 그러니까 모습 보면 누구라도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요? 그럼요. 네. 자, 오늘 앞으로 두 분의 그 사업, 여행 사업 정말 한국에서 번창하시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집 차이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나마스테. 나마스테.